이어서 우리 해외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김진곤 미디어정책국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커뮤니케이션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사보가 회사 내에서 또 우리 사회의 소통을 주도하는 중심 개체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관계성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을 전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들 사이의 모든 현상은 관계 속에서 사람의 정신과 생활 방식을 규정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구성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내 일선에 서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어떤 사보라든지 기관지를 발행하는데 사실은 이 사보 기관지가 그 조직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를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있어서도 사보를 통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부도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커뮤니케이션 관계자 여러분들께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은기 회장님과 여러분 모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보협회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